네, 여러분들, 이제 9월 모평이 끝났는데, 어, 어, 제 생각은, 어, 예상을 많이, 어, 예상을 많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6월 달에 이제 학생들의 점수 분포를 보고 또 이제 신규로 사회문화만 하더라도 2만 명 가량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과탐 선택자에서 넘어온 건데 한지는 한 2천 명 정도 넘어왔던 것 같아요. 세지도 그 정도. 자그렇다면 모집단이 모집단이 굉장히 좀 수준이 올라간 느낌인데도 또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6월 대비보다는 이제 9월 달에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대게 이쯤 되면 이제 과목에서 눈을 뜨고. 거의 감옥까지 이제 저글링하는 수준까지도 가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뭐 한지 한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세지로 들어가는데 한지나 세지 모두 다 6월 수준과 난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상 바뀐 거죠. 조금 어렵게 내야 되지 않았을까. 넘기면서 조금 어려운데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작년이나 지난 그렇죠. 지난 평가원 수준에 비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금 어려워도 또 답을 찾는 데는 또 지장이 없었고요. 선지의 구성도 어렵게 하지 않았고 굉장히 눈여겨볼 점은 작년에 이제 그 정부의 발표 이후에 굉장히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은 이 어려운 자료 해석이 거의 없습니다. 뭐 자료에 이제 선생님이 늘 말하는 이제 신체검사 1차적 자료에서 또 자료 간에. 곱하기, 나누기를 하거나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보는 이제 이차적 자료에서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 어려웠다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드문 경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듣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두 가지인데 오늘 뭐 완전 지금 제가 오다가 한한 학생하고 통화를 했지 만 완전 축제 분위기 되는 거야. 구경수도씻고 뭐 지리도 어렵지 않았고 사탐도 과탐도 뭐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출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물론 제가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도 데이터베이스를 봐서 아마 난도 조절을 이렇게 낮게 했을 텐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나 사탐이 국영수와 달리 또 남은 7 0일 동안도 학생들의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평가원이 이렇게 난도를 낮춰서 낸다면 블랭크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는 만족해 하지만 등급이나 백분위가 완전히 폭망하는 거죠. 이건 뭐 명약관한합니다. 그냥 명약관, 그냥 그냥 보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오늘 아마 6월, 9월을 두번 치르고 나서 이제 느낀 학생들이었을까. 아탐구 야, 아까도 학생도 그런 말하더라. 이거 뭐 알짜 기출까지만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올해 수능도 그렇게 나와 버린다면 그렇게 하셔도 될지도 몰라요. 저는 뭐 여러분도 알지만 뭐 시대가 학생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뭐 커리를 다 따라라, 뭐뭐 뭐 고난도 문항까지 다 풀어라 이런 말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올해만큼은 이게 수능까지 이 기조가 이어질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오케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조심할 점은 뭐냐면, 어 9월 쉬었어. 나 그냥 쉴 거야. 뭐 국영수, 국영수 중심으로 하다가 사탐, 뭐 수능 전에만 조금 바짝 땡겨주지 그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 될수 있어요. 왜? 만약에 수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계속 이런 기조로 간다면 그런 기조가 몇 년이 지속됐다면 그래도 되지만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첫 해란 말이야. 이렇게 출제라는 거의 첫 번째 해라고 봐야 돼요. 작년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평가원이요. 이렇게 제가 느낀 평가원은 이렇게 난도에서 일관성을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 9월이 쉬웠으니까 수능 쉬울 거라. 뭐 당연히 그렇게 볼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추론입니다마는 제가 겪었던 평가원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아직 첫해기 때문에 수능까지 이 기조를 이어갈지 또 예전처럼 수능 날 덜컥 정말 우리 똥꼬 조이는 그런 문제를 낼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파이널까지 하시고 선생님이 늘 말한 대로 일주일에 어 항상 반나절만 한지 한 과목 또는 세지 한 과목에 투자하는 그 루틴 지켜달라 공부하는 거 남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갑자기 늘어지시면 무척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꼭 명시 명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요건 꼭꼭 기억해둬야 돼. 하지만 우리가 6월이나 9월에서 진짜 눈여겨볼 거는 두 가지인데. 교과 내용 중심의 출제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기가, 선생님 저 자료에서 잘 못해요. 그런 학생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돼. 조금 안심하셔도 돼.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또 풀어지지 말고. 그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이제 이모다 시즌2부터 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권역별 모든 거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의 산업화 시기부터의 어떤 인구의 어떤 성장과 어, 그 다음에 이제 쇠퇴, 그런 변화들. 그게 이번 한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20번 문항인가요? 그걸로 출제했단 말이야. 이거, 그니까 러요 출제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애들한테 요거를 어렵게 내서 요거를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으로 내는 경향은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제 파이널 때요거와 관련된 정말 모든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오케이, 어, 아무튼 요 기조는 뚜렷하다. 요걸 킬러 문항으로 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나마 그 다음에 눈여겨보실 거는 별로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요 가거초. 이거 선생님이 1시간짜리 수능 완성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세계의 종합 해양 과학기지가 있다. 그죠? 그때 요거 언급을 했던 거고요. 가거도. 서쪽 49km 지점인가 있습니다. 이건, 이것도 역시 수중암초에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오도 우리나라 최서남단이야. 최남단은 마라도고 최서단은 비단섬이잖아. 그게 아니라 최서남단 가오도 지금 반복 출제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개념 때부터 배웠죠. 부산의 공업지역은 사, 사상구, 사하구 제일 큰 거는 강서구다. 근데 사하구 처음 출제를 했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지에서 그나마 9월에 난도가 있었던 건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니까 난도는 조금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거 울진하고 청송 같은 경우는 조금 학생들이 이제 경산이야. 지금 교육의 도시로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산은 쉽게 골랐을 텐데, 바닷가 울진과 내륙 청송 중에서 보시면 울진 같은 경우는 남자 비율이 외국인이 굉장히 높죠 왜 어촌이니까 울진 대게 뭐 영덕 대게 이렇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울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완도 그러니까 다도의 지역 중에서 신안 그 다음에 진도 완도도 외국인 남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왜그배 타고 나가는 거 가끔 다큐멘터리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막갓잡은 개랑 그런 거 놓고서 라면도 끓이고, 가짜 분 생선으로 회도 먹고 하는 거. 그때 보면은 선장 빼고 다 외국인이잖아. 여인 외국인 남성들. 배는 이게 험한 일이라 남자만 타거든. 그래서 어촌들이 남초예요. 그래서 울진이 이게 남자 비율이 매우 높은 걸 고르셨던 겁니다. 요거는 조금 아마, 아, 자기가 배우진 않았지만 어떤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요거는 재밌게 우리가 무한히 뭐라 그랬어. 도청이 이전을 했죠. 전남도청이 무한으로 이전하면서 그남학신도시라는게 세워지면서 무한도 계속 내리막길 가다가 최근에 올라가죠. 음, 그지?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한지가 지금 꽤 많은 평가원에서 킬러 문항을 삼아서 하고 있으니까 요건 파인할때 우리가 우리나라 모든 권역별 도시들을 다시 한번 이 모다 시즌 2처럼 살펴볼 것이다. 오케이. 자, 이제 세지로 넘어갈게요. 세지는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은 역시 한지처럼 어, 자료 해석 문항이 없었어요. 어려운 건 없었어. 뭐 기후 조금 어렸는데 그거 너무나 많이 풀었잖아. 경우의 수, 1월, 7월 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 중심의 출제 경향. 요거는 제가 보기에 평가원이 벌써 작년부터 꾸준하게 9월부터 이렇게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자료에서 약해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희소식이 아닐까 싶고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대비했는데 그죠. 킬러 문항으로 위경도 국경 냈는 대비했는데 의외로 안 냈어요. 이번 시험에 또. 하지만 이제 우리 기후 문제를 여전히 평가원이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모다 시즌 2 때도 그렇고 기후는 무진장 어렵게 내고 있다. 계속해서 아니다 다를까? 이번 9월 달에도 우리 이제 19번 문제 19번 문제처럼 그 1월 7월 그 고르는 경우의 수 문제처럼 어, 킬러 문항을 삼아서 낸것 같아요. 그 호주의 기후, 브리즈번인 시드니 쪽낸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온대 수변 기후고, 요 퍼스가 지중해성 기후인 걸 안다면 조합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1월 7월 기후 문제, 경우의 수 문제 많이, 많이 대비했지만, 기존의 1월 7월 문제보다는 순한 맛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올림픽 맞아가지고 요 3번 문항을 낸것 같은데, 뭐 새로운 여부는 그 도시가 거기에 나온 뭐 서울 올림픽에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도시가 해안과 접하는지 여부, 그걸 다 어떻게 하냐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가 그 나라의 수도인지 여부. 요즘에 요건 자주 물어보죠. 최대 도시이자, 어 최대 도시이지만 이제 수도이냐 아니냐? 요런 거 자주 물어보는데 우리가 뭐 계속 해왔던 것이고. 5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면은 살짝 조금 엉덩이에 좀빡 힘이 들어갔는데, 최하늘 기온 보니까 18도 미친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제꼈잖아요그 주어진 지역은 다 최하늘 기온이 18도가 넘어가니까 결국 적도와 회기선 사이에 선을 긋고 적도 회기선 사이에 세 지역을 고르면 되는데, 하나는 또북반구고 하나는 남반구고 그죠? 북반구또두개 중에서 저위는 그 사일지대에 위치하니까 우리가 이모단 시즌2에서 풀었던 부분입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죠, 걔는. 요거 어려웠지만 역시 또 풀만 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요것도 이제, 요거, 요거, 요게 좀 풀만 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이거 지구과학적인 걸 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날 아이슬랜드 가르칠 때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판의 이제 발산 경계로 그렇죠? 어, 우리 어, 우리 장력에 의해서 판이 찢어지면서 이제 마그마의 분출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그거는 맞출 수 있었습니다. 모른 패스를 해서도 맞출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는 이 볼리비아가 내륙국 여부를 물어봤으니까 뭐 아주 어려운 국경 문제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 지역 이 국가가 뭐 내륙 국가냐? 해안 국가냐 정도는 물어보는 경향은 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주도시화 여보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죠. 우리 볼보베스트는 종주도시화가 아니다. 볼리비아볼브 브라질, 베에,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는 다른 중남미 도시와 국가와 달리 종주도시화는 아니다. 그다음 우리 또 이모다 시즌 2에서 선생님이랑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외웠잖아. 수력이 짱이에요. 지열은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낸 거죠. 그니까 러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커리를 꾸준히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좀 아쉬워. 그 다음 미국의 15번 문제 같은 경우 뉴욕이 1이고 LA가 2이고 시카고가 3이다라는 것도 던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세진아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한지보다는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자꾸 물어보는 첨단산업지역이 수도에 위치하느냐. 그죠? 어, 그러니까 뭐 어, 우리가 어, 시스타, 어, 스웨덴의 어, 시스타 같은 경우는 스톡홀름에 있는 것이고 오울루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오슬로는 또 이제 수도 자체에 또 첨단 산업 지역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아까 말한 대로 1월, 7월 경우의 수를 넣는 문제인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은 전혀 아니었고요.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도 꾸준히 했다면. 근데 선생님이 돌이켜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한지에 비해서 세지가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또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월 시험에 쉽고 어렵고의 여부를 떠나서요. 사탐에 좋은 점수를 맞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사탐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했다가 손을 놓으시면 이해도와 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긴장의 끈을 안 놓는 제일 확실한 방법보다 선생님 커리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많이 합니까 일주일에 딱. 반나절 하시는 건데, 선생님이랑 그것도 지금 또 휴강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9월 말부터 시작되는 파이널. 정말 우리 여태까지 얼마나 이, 이 날을 위해서 12년을 살아왔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좀 완전히 풀어져 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왜 12년 열심히 살아놓고 마지막에 풀어줘? 하버드생, 하버드생들도 시험 전날에 공부 다 한다는 거예요. 시험 전날엔 누구나 다 달립니다. 그러니까는 요 9월 쉬웠던 것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뭐 사교육에 무슨 뭐 진작을 위해서 회사에 지령을 받고 지금 뭐 어떤 밀실에 끌려가 가지고 막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생은 내가 그랬잖아.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재미있다고 알았지? 음 그러니까는 선생님이랑 선생님 파이널 지금 쓰다가 지금 막뭐 장난 아니야. 지금 파이널 책 완성하느라고 기대해 주시고요. 오케이 어 하여튼 마무리. 확실하게 져서 순 당일 날 블랭크가 뜨더라도 여러분들이 1등급에, 열심히 한 친구들은 1등급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